먼저 재료를 구할게요. 먼저 생강이 있네요. 생강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하나 고르고, 후후. 그리고 이거 요리용 술을 구합니다. 미주. 여기 여기서 이제 미주를 고르도록 할게요. 간장은 노두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구해야 되겠네요. 여기 지하라서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너무 종류가 많아요. 중국 간장이 뭐가 노두유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중국 아가씨한테도 물어봤는데 몰라요. 뭐 콧멍은 한 흔히 쓰는 중국 그 간장이 딱 뭐다라고 자기들도 모른대요. 흔히 쓰는 거는 저기 일본식 기꼬만 간장 자기들도 많이 쓴대요. 네, 이거는 뭐 그냥 그래서 그냥 간장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이거 두 파운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이죠. 지금 저렇게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거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파운드. 자, 이제 고기도 샀어요. 그러면 준비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걸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미주랑 돼지고기랑 생강이랑 이렇게 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차슈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중국마트에서 아까 구한 이 삼겹살에다가 생강, 그리고 이 중국술하고 그 다음에 간장 이렇게 준비만 하면 돼요. 요거는 술이 진짜 술이네요. 막 땡긴다 그런 다음에 마시지 마시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슬로우 쿠킹으로 돼지고기 조리하는데 1시간, 그리고 다시 냉장고에서 1시간 이렇게 보내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일 하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런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요리가 좋아요. 1대1로 간장 1에 이렇게 술 1 넣고,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또 마찬가지로 술을 1 넣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간장도 1 넣어주고, 그리고 생강 넣어주고, 이게 끝입니다. 이제부터 좀 끓을 때까지 뒀다가 1시간 정도 낮은 온도로 슬로우 쿠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돼요. 짠! 이제 1시간 후에 봬요. 자, 이제 1시간 끓였거든요. 아유, 색깔이 좋네요.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냄새가. 이제 불 끄고 식혀서 이제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이제 이거 다 익은 거를 꺼내줄게요. 꺼내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꺼내주는데, 그래가지고 랩에 싸야 된대요. 랩을 꺼내가지고, 랩을 뚝 잘라가지고, 랩에다 올려주면 되겠죠? 하나. 참고로 이 중간에 한번 이제 뒤집어줬고요. 간장이 잘 되게. 아, 색깔 좋다.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다워요. 어유, 좋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랩에 주고 이제 딱 한 시간 이제 됐네요. 또 하나 또 랩에 넣겠습니다. 랩 이렇게 꺼내가지고 두 번째 거 이거 한 번 더 싸줄래?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뜨겁거든요. 두 번 싸주니까 좀 만질만해. 아우, 탱탱해. 아주 그냥 아주 느낌이 좋아요. 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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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글.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아름답고 색깔도 아름답고 냄새도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게 판타스틱합니다. 판타스틱해요. 자, 이거 하나 더 싸주고
하나만 더. 얘도 역시 안 뜨겁게 랩으로 두 번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이 두 개를 이제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이제 썰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9시 32분인데 이거 2시간 걸렸네요. 아직 저녁을 저는 못 먹었는데 아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방향은 보자. 그렇지, 삼겹살 방향으로 해가지고 썰어주겠습니다. 이제 아우 막 그냥 탱글탱글하네요. 한번 이렇게 딱 만져만 봐도 이 모양 보세요. 이 모양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한번 그냥 먹어볼래. 너무 맛있어요. 뭐든 맛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이제 다 썰었어요. 썰었고 이제 여기 밥 있죠? 밥에다가 얹어주면 돼요. 밥에다가 한번 얹어줘 볼게요. 그래서 여기 밥에다가 잘 보이나? 옳지. 밥에다가 이쁘게 그냥 얹어도 아무튼 맛있겠어요. 너무너무 좋아 지금. 밥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요. 네, 다음에 파 있으니까 파도 좀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소스로 아까 이거 했던 거 삶았던 거 조금 뿌려주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는 새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선물해준 젓가락인데 뜯을게요. 일본에 써온 건데 젓가락 저 한자 이걸로 해서 이 젓가락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줄이 있네. 한번 씻어야지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